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설물법입니다. 시설물법. 보다 양이 좀 많은 법입니다. 외울 게 좀 많은 법이거든요. 여기서 두개 나옵니다. 두 개. 그래서 조금 이게 법이 왕창 바뀌어가지고 작년도에서 왕창 바뀐 법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 관련 특별법이다. 이것이 있습니다. 336페이지 두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전체 틀 잡고요. 이 바뀐 상이 많기 때문에 용어 정의하면 나올 것이고 안전 점검상에도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설명했습니다. 이건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시설물이랍니다. 시설물들. 참 많습니다. 참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것도요. 위험이 커죠. 위험이 크다. 위험이 아주 크거나, 그죠? 위험이 크거나, 아주 큰, 거대한 규모가 아주 큰 것들, 규모가 큰 것들을 이제, 고도 관리하기 위해서요. 시설물이, 시설물, 시설물이라 딱 불려요. 위험이 크거나, 뭐, 규모가 큰 것들, 고도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 시설물이라는 곳에 딱 포함을 시켜서, 정밀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위해서 안전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탄생될 때부터, 탄생될 때부터 구조상, 구조상, 역시 일종이 있습니다. 일종. 일종에서 일종. 일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일종. 이런 것도 합니다. 또 이종이 있습니다. 이종이 이렇게 구분을 딱 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지어질 때부터, 규모가 클 때, 일종, 이종 구분해서 다 포함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일종, 이종이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우리는요, 건물, 건물만 몇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건물입니다. 해서 처음부터 먼저 21층 이상 되는 건물들 다 일종에 포함시킨다 합니다. 16층이면 2종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다 위험 관리하기 위해서 1종, 2종이 21층, 1종, 16층, 2종입니다. 2종. 아파트는요, 아파트는 항상 16층 이상이다. 항상 2종이지. 1종은 없습니다. 아파트는요, 16층 이상이면 항상 2종에 포함되지. 1종은 없다. 항상 2종만 있습니다. 아파트는 16층 이상이면 50층 되어도 다 2종에 포함된다. 봅니다. 아파트는 2종만 있습니다. 1종은 없습니다. 그 외에 기타 건물들이 21층 이상 1종, 16층 이상 2종에 포함됩니다. 또 요 5만 제곱미터, 5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 연면적이 그러면 다 1종에 포함됩니다. 3만 이상이 돼 보시면 2종에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그런데 철도 역사 시설하고 관람장입니다. 관람장. 관람장들은요. 3만 이상일 때부터 1종이 된다. 1종이 됩니다. 그런데 1종 외에 역 중에서 1종이 아닌 것은 전부 다 2종의 역사는 다 포함된다. 이까지만, 이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만 딱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1종 2종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요. 좀 1종 2종 아닙니다. 1종 2종 아닌 것이, 1종 2종 아닌 것입니다. 규모가 작아요. 아, 작은 것인데 위험이 클 때입니다. 위험이 클 때. 위험이 좀 크다 싶으면요. 1종 2종이 아니지만 위험이 좀 크다 싶으면요. 이렇게 합니다. 위험이 크다 싶으면 요청입니다. 요청. 누가 요청 신청하거나 또 신청 안 해도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3종을 정할 수 있습니다. 3종을 정할 수 있어요. 3종은요. 좀 작지만 위험이 클 때 요청 또는 직권으로 3종을 정할 수 있다랍니다. 그럼 필요할 때 3종을 정합니다. 근데 필요성이 없어졌다. 다음 다시 요 해제입니다. 해제. 해제를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종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3종은요. 작지만 1종이 아니지만 필요할 때 요청이나 신청해서 요청이나 신청 또는요. 직권적 판단에서 3종을 정했다가 위험이 작아지면 다시 3종에서 해제합니다. 그래서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1종은 항상 있는 것이고 이 3종은 필요할 때 집어넣었다가 다시 뺄 수가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1종, 2종은 항상 나오는 것이고 3종은 있다가 없어진다. 필요할 때만 집어넣고 안 되면 빼버린다 합니다. 그 형태부터 쭉 나와있죠. 3종 해서 쭉 나와있는데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3종은 필요할 때 집어넣고 필요 없으면 빼버린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1종, 2종 항상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까지만 따가십시오. 해서 1종, 2종, 3종입니다. 1, 2, 3종에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포함이 딱 되었으면 이것들 안전 관리합니다. 이것들 포함이 딱 되었죠. 포함이 되었지만 안전 관리를 위해서 이것들 안전입니다. 안전 점검, 안전 점검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에 포함이 딱 되지만 이것들 안전 점검,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냐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어떤 유관, 외관을 보거나 또는요. 기구 등을 사용해서 위험 있는 요것들 포함된 위험 있는 위험 요인 조사하는 행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관 보아서 또는 요 기구를 사용해서 내재되어진 위험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전적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죠. 용어적인 안전적인 뭐냐 하면 유관이나 기구를 사용해서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기도 하고 기구 사용해서 위험 요인을 조사한다. 안전 점검이 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에 있습니다. 다시 이것이 또 구분됩니다. 안전점검 다시입니다.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역시 정기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밀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긴급 안전점검입니다. 긴급 세 가지였습니다.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긴급 안전점검입니다. 정기는 뭐냐? 정기는요. 그냥 외관조사는 외관조사 보아서죠. 외관조사. 유관에서 외관으로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정밀도 정밀. 정밀은 말입니다. 외관조사.
외관조사도 합니다. 하지만 또 기금 각종 어떻게 고 외관조사도 합니다. 외관조사도 하고 뿐 아니고 필요할 때 장비상에서도 조사한답니다. 그래서 다 위험률을 파악하는 것인데 전기는 외관조사만 한다. 그런데 정밀은 외관도 장비도 쓴다. 외관도 보기도 하고 장비도 쓴다. 둘다 조사하는 것인데 전기는 외관조사, 정밀은요 외관 플러스 장비조사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긴급은 위험할 때 필요할 때 한다. 필요할 때 그냥 필요할 때 한 것이지 항상 이건 필요할 때 위험 필요할 때 긴급하게 하는 것이다. 필요할 때 한 것이다. 필요할 때 한 것이다. 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는 외관조사, 정밀은 외관 플러스 장비조사, 긴급은 필요할 때 한다. 이게 아시면 됩니다. 간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한다. 이렇게 용어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죠. 정밀안전단. 정밀안전단. 이거 뭐냐죠? 정밀안전단. 정밀안전점검 말고요. 정밀안전진단이 있다. 정밀안전점검도 있고, 정밀안전진단도 있습니다. 진단도 있습니다. 이따가. 정밀안전점검도 있지만, 정밀안전진단도 있습니다. 진단.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결함이다. 결함. 결함이 파악되어 있어요. 어떤 위험 요인은 결함이 파악되었다. 파악되어진 이것에 대해서요. 보수하거나, 보강하는 방법까지 제시한다 해서 이건 파악되진 그 결함에 대해서 보수 보강 방법까지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 진단하면 파악되진 결함에 대해서 보수하거나 보강하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밀 안전 진단 요기도 써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세 가지 반드시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경우도 봅니다. 내진 성능평가입니다. 내진 성능평가라는 것을 또 실시를 하기도 합니다. 요거 할 때 실시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나오는데요. 진단할 때 같아 내진 성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거 뭐냐면, 요건요, 범위를 보세요. 지진 화산 재해입니다.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이라는 법 나오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라는 법상에서 시설물별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 바로 겁니까 내진 설계 기준에 맞추어서 지진에 대해서 견디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시설물별로 정해져 있는 내진성 기준에 맞추어서 지진의 견디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진성능평가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유지관리 뭐냐? 유지관리는요. 일상적으로 점검한다. 이건 또 하고요. 뿐 아니고요. 파악되진 각종 보수하는 행위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상적 점검을 통해서 각각 보수하는 행위도 다 포함된다. 이서 유지관리 기본. 일상적인 점검도 하고 또 보수하는 행위도 같이 포함되어진다. 유지관리 이렇게 딱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정의 항상 알아두십시오. 용어정의 해서 이것들 딱 보십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3번 보시면 이게 잘 관리입니다. 잘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들 잘 관리하기 위해서 보시면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위해서요. 잘 관리하기 위해서 보시면 입니다. 잘 관리하기 위해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것을 시설물 안전유지관리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국토장관이 안전유지관리기본계획을 세운다랍니다. 이거요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시설물별로 관리 주체들이 자 관리 주체 주시면 잘 뜨는 상입니다. 관리 주체들이 뭐냐 시설물들 관리입니다. 관리 계획을 또 세팝니다. 아세요? 그래서 이 해당 시설물들 관리 주체 건물 주인들이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세원 계획을요 그해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까지 가지고요 공공 관리 주체와 민간을 구분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공관리체는요 그들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또는요 시 도지사한테 이것을 2월 15일까지 제출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합니다. 민간은 이것을 시군구청한테 이것을 제출해서 보고합니다. 각기 2월 15일까지입니다. 세운 관리를 2월 15일까지 공공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시도한테 그리고 민간은요 시군구한테 이것을 제출해서 보고한다랍니다. 또 갑니다. 보세요. 그러면 시군구는 다시요. 제출받으면 다시 또 15일 안에 시도지사한테 또 제출을 합니다. 합니다. 이때입니다. 보세요. 이
이렇게 제출을 받든, 이렇게 제출받든요, 제출받은 중앙과 시도에서는 다시 15입니다. 15년에 이것을, 15년에 이것을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것을 또 보고 제출한다. 이렇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받든, 또 신공한테 제출받든, 받은 시도나 중앙장은 15년에 다시 국장한테 제출 보고한다. 이것이 또 시험에 가게 찾든 나왔던 상입니다. 그렇지. 또 밑에 보시면 3번. 4번에 기형, 이언, 디귿, 이언이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1번입니다. 4번 1번은요. 자, 요 기가 세웁니다. 갈기 수립합니다. 해요. 그런데 보세요. 3종 실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이었습니다. 중에서 보시면요. 일단은요, 노유자시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입니다. 이때입니다. 그래서, 3종 중에서, 업무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과 노유자시설에 대한 관리기, 이것은요, 시군구청장이 수립을 한다. 라는 말이 그려 보이죠.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업무 대상 관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과,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이것은 시군구청장이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것도 신설되었습니다. 됐어요. 요 편이 시험이 벌써 10 동안 세 번 나왔던 상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 나왔던 상이니까 한숨 쉴 게 아니고 나올 거는 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죠? 뭐 왜 15인지, 또 20인지, 진짜 모릅니다. 법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럼 시험이 자주 나오니까 보긴 봐야 되겠죠. 예? 한숨 쉴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십시오.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1번 또 실제에서요. 성능. 성능 평가 대상 실물에 관리 처리 5년마다 중기 관리계 세우자. 체크를 해주세요. 5번에 1번 체크하십니다. 보시고요.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에 이제 6번은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7번이 좀 길죠. 7번에 1, 2, 3, 4번. 또 8번에 1, 2번. 제일 잘 나온 상입니다. 매는 나오는 상입니다. 안 나와요. 매년 나옵니다. 7번에, 그 다음, 안전등급편에 1, 2, 3, 4번. 또, 정밀진단에서 1, 2번. 매년 나왔던 상입니다. 아, 매년 나옵니다. 이 정금 반난 7차가 나옵니다. 나와요. 일단은 계획, 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일단입니다. 자, 보세요. 전기 보세요. 전기입니다. 전기요. 자, 보시면, 보겠습니다. 1종 이종에 포함이 되어지면요. 여기는 1조 기준에 포함이 딱 되었다라면 정기 안전 점검 하고요.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3종은 그냥 외관조사 정기만 합니다. 그래서 1종 2종은 정기 정밀을 다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3종은 정기만 실시한다. 하고 나와 있죠. 보시죠. 1종 2종은 외관조사 또 정기조사 다 합니다. 하지만요, 3종은 외관만 조사한다. 그래서 3종은 정기만 합니다. 보십시오. 딱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첫 번째 1번에 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주기입니다. 주기 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건물등입니다. 건축물들 등입니다. 안전 등입니다. A 등입니다. A 등입니다. A 등입니다. B, C, T와 E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물들 등급이 있습니다. A, B, C, D가 있습니다. 정기입니다. 정기. 정기는 여보세요. ABC에 포함이 되어져 있죠. 정기등급 실시합니다. 그럼 반기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D와 E는요. 연 3회 이상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연 3회. 보시면 3회가 뭐냐? 보십니다. 우기, 해빙기, 동절기에서 세 번 이렇게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기, 해빙기, 동절기에서 3번 실시합니다. 연삼입니다. 우기, 해빙기, 동절기에서 3번 이렇게 실시하게 됐다. D와 E는요. ABC는요. 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됐습니다. 정밀로 보시면 A입니다. A. 정밀은 A입니다. A 등급 받으면요. 요것은 이제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건물들. 또 B와 C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 요것은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또 T와 E는요. 요것이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됐습니다. 참 잘 나온 상이죠. 건물 외에 기타 것들은 3년, 2년, 1년 이렇게 실시합니다. 긴급은 항상 뭡니까?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니까 이런 주기는 전혀 없습니다. 긴급 없어요. 이렇게 해서 실시한다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이어 보십니다. 최초.
최초입니다. 최초로 신청, 최초 신청민, 최초 신청민이요. 최초 정밀요. 최초. 이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 점검요소는 이것들 준공일, 준공일부터 4년 안에 최초 먼저 한번 실시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4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최초일 때 준공 4년 안에 한번 한 다음에 4년 하는 거다. 정밀 실시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말이 또 이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상도 보십니다. 3번상에. 이것도 중요한 상이죠. 이익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딥니까? 이겁니다. 정밀 보세요. 정밀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 정밀안전진단, 실시한. 그 반기에 실시할 정기 안할 수 있다 보이죠. 그래서 정밀자 붙는 점검과 진단, 또 긴급 실시했으면 그 반기 안에 실시할 정기 점검 생각할 수 있다. 보이십니까? 제 밑에 보이죠? 정밀자 붙는 정밀안전진단, 또 정밀안전진단이죠. 요거 받거나 정밀안전점검, 또 긴급안전점검 받은 그 반기에 실시할 정기안전점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게 잘 뜹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 예입니다. 니언 정밀안전진단 요 실시한 날 전 6개월 이후에 실시할 정밀안전점검 생각할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했으면 그 전 소급에서 6개월 그 이내에 주기가 있는 정밀안전점검 생각할 수 있다. 말 보이죠? 얼핏 잘 이해했습니다. 이것도 잘 됩니다.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 받으면요 그 반기에 실시할 정기 안할 수 있고, 정밀안전진단 실시한 그 소급에서 6개월 안에 주기가 있는 정밀안전점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들 지금 꼭 나올 상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정밀자 붙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 받으면 6개월 반기 안에 실시할 정기 안할 수 있고, 또 정밀안전진단 실시했으면 그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할 정밀안전점검 생각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러면요 정밀안전진단 요걸 실시하면 이후에 6개월 안에 실시할 정기와 그 전 6개월 이내에 속해 있는 정밀점검 다 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요걸 실시하면 그때부터 반기에 속하는 정기 안 할 수 있고, 또 소급 6개월 안에 실시할 정밀 안전 점검도 안 할 수 있다. 겁니다. 그 말이 두 개 배치기 되면 나오죠. 두 개 합치면 다 그런 말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정밀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 정기 안전 점검, 긴급 안전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오른편에 4번입니다. 4번 보세요. 오른편에 제일 위에 니가 4번 있죠. 그러면 이러한 안전점검 실시는 누가 하느냐가 또 나옵니다. 봅니다. 안전점검 누가 하느냐 합니다. 이것도 다 1종 이상은요. 여기 다 포함이 딱 되면 점검 합니다. 이건요 이렇게 합니다. 안전점검 실시는 누가 하느냐 합니다. 실시는요 이렇게 합니다. 실시 이런 보시면 원칙입니다. 원칙은요 해당 건물주인이 합니다. 건물주인이. 그렇습니다. 관리 주체에서 업자 불러서 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해당 관리 주체가 직접 하든지 업자 불러오든지 해가지고 실시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 나옵니다. 이것이 직접 실시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라고 하면 대행해서 실시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요. 그 다음 장 나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 넘어지요. 한 장 넘어가시면 나옵니다. 341페이지에 오른편 11번에 따고 보세요. 341번입니다. 341페이지에 나옵니다.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하지 않고 대행할 수 있다 합니다. 누구한테 보니까요. 한국시설안전공단한테 할 수도 있고, 안전진단 전문가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업자한테도 맡겨서 할 수 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하든지 또는요 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 유지관리업자한테 대행해서 하게 할 수가 있다란 말이 보입니다. 보이죠? 그게 지금의 대행 일본에 보입니다. 보여요. 그런데 어딥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다시 또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오케이. 다시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에 제 4번에 니언 보세요. 니언입니다. 자, 정밀 안전 점검도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야. 그런데 이제 한번 나와보세요. 정밀. 요 정밀 안전 점검입니다. 정밀 안전 점검 가운데에서요. 담보 책임. 정밀 안전 해야 되는데 담보 챙기기한 끝나기 전 마지막 실시하는 정밀 안전 점검. 요것은 공단이나
또 안전진단 전문한테 대행을 맡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점검 가운데에서 그 담보책임 안에 실시할 마지막 정밀 안전점검은요, 공단이나 정밀한테 대행토록 하여야 한다는 말도 니언해 보입니다. 여보세요. 보십니다. 뒤집니다. 이거. 자, 걸침대 걸치. 걸치가요. 걸침대 걸치가요. 부도입니다. 걸치가 이제 보니까 민간체가 민간체가요. 민간체가 부도나서 망했습니다. 망했다. 랍니다. 그럼 이때는요, 시군구청장이 대신 실시를 할 수가 있다. 한 다음에 비용은 청구합니다. 비용은 달라 구상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치가 부도 등이 발생해 쓰지 못하는 상이다. 시군과 대신 실시, 민간 주체 시를 일단 해서만 대신 실시하고 비용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도 디귿에 있습니다. 보세요. 어버는요, 바꿨다. 어버는 그냥 필요할 때, 긴급은 필요할 때 한다만 아시고 통과하시면 됩니다. 통과하세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 8번입니다. 8번. 자, 8번 갑니다. 8번. 자, 8번을 또 갑니다. 8번을 또 싹 갑니다. 가세요. 8번을 또 갑니다. 했어. 해서 정기, 정밀, 긴급 등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습니다. 이걸 다 실시를 했어요. 실시를 딱 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고 나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실시하니까 첫 번째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다. 이것이 확인이 딱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면요. 요걸요. 결과입니다. 결과. 요 결과를 보고합니다. 결과를 보고해요. 보고합니다. 보고서 딱 보냅니다. 실시했는데, 실시한 결과를 봅니다. 결과를 딱 보고서 제출합니다.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하니까요, 안에 문제가 있다. 확인 딱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럼요, 요 결과 보고 한 날부터 1년입니다. 1년. 1년 안에 뭘 합니다. 해야 돼요. 결과 보겠다. 문제가 있다. 싶으면요, 전부 다 일종이 되었던 일종, 이종, 삼종. 전부 다 보시면, 이때, 정밀 안전이랍니다. 그래서 각종 점검을 해보니까 문제 있다 확인 딱 되어지면요, 제가 보고 한 날부터 1년 안에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러면 1번 일단요, 1번 통과하시고 그 밑에 보세요. 2번 보세요. 2번 박스 밑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번에 박스 밑에 제일 밑에 2번에 딱 보세요. 관리처는 안전 점검 등등을 실시한 결과 인증이 딱 되면요, 정밀 안전 진단 딱 되어있죠. 제일 밑에 각종 점검해보니까 뭐가 문제 있다 싶으면요, 정밀 안전 진단다 합니다. 요건요, 요 안전 점검 등의 결과 보고서 제출 1년 안에 실시한다 라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죠. 이번에 있습니다. 문제 있으면 1, 3년 전부 다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1년 안에 합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세요. 8번에 1번. 근데요,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문제가 없어도요. 문제가 없어도 일종 시설물에 한해서는요, 싫든 좋든요,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일종은 문제 없어도 항상 정기적으로 일종을 정밀 진단 실시합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일종은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있으면 다 하는 것이고, 문제 없어도 일종은 항상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 실시를 합니다. 해요. 요 정기가 무엇이냐, 문제 없는 일종의 정기가 무엇이냐 하니까요, 문제 없는 잘 되어 있는 요 일종입니다. 이것도 사용성인 또는 중공 1부터요 10년까지는 안 합니다. 보세요. 요 문제 없는 일종의 최초 정밀 안전 진단 실시. 요것은요 최초로 보세요. 사용성인 1부터 10년 이 지난 요 날부터 1년 안에 최초로 먼저 한번 실시를 합니다. 해요. 그 이후에 보니까요. 요것이 이제 A 등급, B, C, D를 그럽니다. A 등급은요, 그 이후에 요 일단 한번 실시한 다음에 그 이후에 A는 6년 정도 지났죠. B, C는 5년, D는 4년마다 계속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 실시를 합니다. 문제 없는 일정들은. 이렇게 해서 정밀 진단 소통해서 안전 확인하겠다 하는 것이 여기 어지의 의미에 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이 다음 장에서 오른편 보세요. 오른편에 보시면 341페이지에 11번에 2번을 보세요. 2번. 아까 봤던 그 대행편 11번에 2번을 딱 보세요.
보십니다. 정밀 안전 진단 실시. 요것은요, 요것은 처음부터 시설 안전 공단이나 안전 진단 전문기관만이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못 합니다. 요건 처음부터 정밀 안전 진단, 이건 처음부터 전문가 집단 공단과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다. 대행편에 이번에 나와 있죠. 정밀 안전 진단 직접 못 한다. 공단과 전문기관한테 대행토록 해야 된다. 하지만 딱 보세요. 보시고 한 보시면 이 관리 주체가 승인하면 누구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이어서 3번에도 나와 있습니다. 3번에 나와 있네요. 어디 보십시오. 보시고 다시 왼쪽 제일 위에 갑니다. 요 정밀 안전 진단 실시할 때 이때 보시면 내진 성능 평가가 포함된다. 왼쪽 제일 위에 있죠. 이때 보시면 내진 성능 평가 요것을 포함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왼쪽 제일 위에 3번에 있죠. 해서 보십니다. 그 다음에 항상 뭔가 관리하거나 점검하면요. 결과가 딱 나와. 그러면 30일 내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 딱 보죠. 딱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검 등 하거나 관리하면요. 항상 30 끝나고 30일 안에 보고. 보고는 30일 안에 하더라. 이것만 딱 체크하십시오. 항상 모든 점검 등이나 유지관리 전부 다 환자는요. 30일 안에 보고하더라. 이거 30일만 딱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9번에 입니다. 9번에 2번입니다. 안전 점검 등의 비용이다, 비용. 요것도 비용이다. 실시 비용. 요 실시 비용. 실시 비용부터 누가 하느냐. 이게 딱 뜹니다. 떠요. 각종 점검 등의 비용입니다. 요 비용은요. 걸칩니다. 걸칩니다. 관리 주체가 비용부터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항상 돈보다만 건물 주인이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요. 이 하여튼 담보 측면에서 발생한 하자로서 여기 어떻습니까? 시공자 책임 때문에 실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요 시공자한테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란 말도 보입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 안에 실시한 시공자 책임 때문에 실시한 점검 일단은 시공자한테 부담케 할 수 있다란 말도 거기 이어서 또 보입니다.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보시고요. 다음에 3번입니다. 각기입니다. 요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 요것 실시한 자. 정밀 안전 점검 등과 정밀 안전 진단. 요 실시한 자들이 안전 등급을 지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 등과 정밀 진단 등을 실시한 자들이 안전 등급을 정한다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봤죠? A 또 B, C, D가 있습니다. A는요 문제 없는 최상의 상태 A 등급입니다. B는요 보조 부재에 경면하자 B입니다. C는요 주요 부재에 경면하자 C입니다. D는요 주요 부재에 보통 어떤 하자들 보시면 D입니다. E는요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입니다. 해서 A 최상, B 보조 경미, C 주요 경미, D 주요 그냥 하자, E는 주요 심각 결함 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어떤 것도 외워도 돼요. 되세요? A는 최상, B는 보조 경미, C는 주요 경미, D는 주요 그냥 결함, E는 주요 심각 결함. 해서 이렇게 등급을 정한다 할 겁니다. 그것도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은 통과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도 통과하시고요. 오른편입니다. 자, 오른편에 10번입니다. 각종이죠. 보세요. 각종 어떤입니다. 각종 어떤 정도이죠. 각종 어떤 안전 점검 정리됩니다. 각종 어떤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니까 또 중대한 하지만 중대한 결함, 중대한 어떤 결함이 보인다. 이것을 확인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점검도 하십니다. 진단 또 점검 실시했습니다. 하니까 어떤 중대한 결함이 보인다. 중대한 결함 보인다. 이것이 확인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요. 이 사실은 항상 바로 지체 없이 이것을 관리 주체 등한테 이것을 보고를 통보를 딱 해줍니다. 그래서 당신들 그 위험하다. 그리고 통보를 해줘. 해주면 바로죠. 바로 조치입니다. 조치상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줍니다. 이거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 상에 쭉 나옵니다. 통보하죠. 보세요. 해서 보시면 오른편입니다. 11번 중대결합니다 하고 발견되어 있지만 통보하면요 밑에 2번에 1, 2, 3번입니다. 똑같아요. 그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통보하면 당연히 관리주체 행정 다 조치를 취합니다. 각종 조치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통과되면 지금 위급하니까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합니다. 와 동시에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4번 사항입니다. 4번 사항 보세요. 또 통보했죠. 조치는 일단 취한 다음에 통보를 받으면 이제 2년 안에 각종 어떤 보수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일단은 조치는 취한 다음에 보수 공사의 착수는 2년 내에 한다랍니다. 해요. 착수했죠. 그러면 이때부터 3년 안에 그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 합니다. 해야 됩니다. 나옵니다. 그래서요, 일단 중대금이다. 그러면 일단은 조치는 무조건 취해야 됩니다. 취해야 돼요. 요 통보 이전 내에 보수공사 착수를 딱 해야 돼요. 그래서 착수했으면 3년 완료라. 이거 참 시험에 잘 떴던 상이죠. 엄청 잘 떴던 상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사용금지 조치는 취합니다. 그럼 볼 필요 없어요. 행정청에 다 합니다. 해요. 그 다음에 보수공사 착수 통보 인원에 착수한다. 착수하시면 3년 완료한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또 10번에 있는 2번에 4번 상 갖고 보십시오.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번의 대행편에 1번에서 봤습니다. 잘못해 보세요. 이번에 하도급입니다. 각종 어떤 점검 등을 실시하죠. 그러면요. 하도급 안 됩니다. 하도급 검제예요. 하도급 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각종 점검, 진단 다 하도급 못 합니다. 못 해요. 못 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 기술 등이 필요할 때 한 번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까지 한 번만 하도급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요 하면 하도급 계약 체결하죠. 이때부터 이제 한 달 안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죠. 하도급 한 번, 전문 기술보다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총도급의 100분의 50까지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다. 딱 이번에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고요.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넘어가니까 하면 계약 체결 10일 안에 계약 체결 하면 10일 안에 그 사실을 통지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시설물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이건 시, 도, 지사한테 등록한다만 택값이 3번, 1번이죠. 그래서, 그 3번, 1번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안전 점검 등의 실시 비용이죠. 실시 비용은요, 이거 비용입니다. 비용은 관점에 넘어갑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비용입니다. 산정 기준. 비용 부담은 관측합니다. 하지만 비용 산정 기준입니다. 비용 산정 기준.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획부 협의 정한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담은 건물주인이 하지만, 비용의 산정 기준.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획부와 협의해서 정한다. 이것도 보십시오. 4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이런 점검 말고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점검 말고 이것들 이제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정 말고 이것들 유지관리입니다. 유지하고 잘 관리도 합니다. 해야 돼. 이것도요.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관리처입니다. 관리처. 정물주인이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요. 그런데 보시면 유지관리업자한테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대행을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담보 책임기한 요 기간 안에는요 시공자한테도 관리케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업자한테 대행처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담보청기한 얘는 시공자한테도 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또 보입니다. 그것도 이제 1번, 2번, 또 3번까지 보십시오. 당연히 비용 부담이죠. 비용 부담. 항상 요 건물주인이 부담합니다. 원칙부터 3번까지 보십시오. 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보실 만한 것이 오른편입니다. 오른편 보세요. 15번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정관 인가받고 재단법, 공단 다 재단법이죠. 공사공단 때문에 다 재단법인에 적혀 있습니다. 있고요. 여기 이번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외국인들 될 수 없다. 하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실 사항 전부 다였습니다. 자, 문제 몇 개를 풀겠습니다. 문제 몇 개. 용어 정의는 제가 통과할게요. 쉬우니까 통과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요. 자, 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6번 문제부터. 347페이지입니다. 6번 문제. 안전점검입니다. 통해서 모셔야 되네요. 자, 일단 1종, 2종은 정기와 정밀 점검 실시하죠. 맞습니다. 3종은 정기만 하죠. 맞습니다. 또 3번에 등급이 A, B, C 등급의 정기는 반기하면서 반기. 그래서 3번 해주세요. A, B, C 등급의 정기는 반기하면서 3번 했습니다. D, E의 정기는 1년 3회다. 맞습니다. 맞고요. 보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딱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최초로 시작한 정밀 안전점검은요 준공 건물 4년 내에 시작한다. 1번 점은 맞습니다. 맞아요. 잉? 2번 보시면 1종, 2종의 DE등급은 바로 전기를 이제 연삼이죠. 해변기, 우기, 동기 시작한다. 맞습니다. 맞고요. 잉? 자, 그 다음에 3번은 통과하시고 4번 보시면요. 자, 정밀, 전기, 정밀 안전 진단 실시한 그 방기에 실시할 전기죠. 전기. 킹이 완전 전기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니죠. 정밀. 정밀 긴급 정밀 진단 실시한 그 방기에 실시할 전기 안 할 수 있죠. 4번 해서죠. 그래서 정밀 긴급 정밀 안전 진단 실시한 그 방기에 실시할 전기 안 할 수 있다. 4번 점은 X입니다. X. 긴급이 아니고 긴급과 전기 바뀌어야 됩니다. 4번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 실시한 그 6개월 전 이내에 실시할 정밀 안전 점검 안 할 수 있다 했습니다. 5번점은 맞죠. 4번만 X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장에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은 이제 9번입니다. 9번 안전 등급이죠. A, B, C, D이죠. 최상의 상태 A 맞습니다. B 이번에는요. B는 보조 경미죠. 중요한 거 이제 중요한 C 다시 C. 그래서 보조 경미 B. 주요 경미 C죠. 그러니까 이제 보조 경미가 B죠. 그러니까 이번 X가 되었습니다. 보시고요. 오른편입니다. 10번 가볼게요. 정밀 안전 진단에 따라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종은요. 실천 좋든 정기적으로 봤습니다. 이번 맞습니다. 맞아요. 이번입니다. 1종에 대한 최초는요. 준공일부터 10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실시하죠. 플러스 1년. 그러니까 그 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X네요. 3번입니다. 3번, 그 10년, 준공할 때는 원래 1종이 아니었어. 10년 지나고 1종이 딱 되었다. 그럼 그때부터 1년 내에 또 실시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1종이 아닌데, 10년 지나고 1종이 딱 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1년 내에 실시합니다. 3번이 맞습니다. 맞고요. 4번 보시면, 그 위에 10년 지나고 1종 최초 위에는 그 A 등급은 6년이죠. A 6년, B, C 5년, D 4년이죠. 그래서 4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5번도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지나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고, 12번과 12번입니다. 12번. 보시면은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합니다. 각종 어떤 점검 해보니까 뭐가 문제 있다. 라고 하면요, 이제 전부 다 1, 2, 3년 전부 다 정밀 진단 실시죠. 문제 있으면 전부 다 1, 2, 3년 전부 다 정밀 진단 실시합니다. 이제 맞습니다. 요 실시는 이렇게죠. 결과 받고 나서 1년 안에 착수하죠. 그래서 정밀 안는 단 문제 있다 싶으면 1년 내에 착수한다. 그래서 2번 점은 X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정밀 안는 진단 실시할 때 그때 내진 성능 평가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각각 항상 뭐 4번, 5번 보시면 결과 딱 되면 30일 내에 제출한다. 5번 30일 제출한다. 이것만 딱 찾아가십시오. 넘어가십시오. 다음 페이지에.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보실만한 것이 13입니다. 14번에 14번 보십니다. 틀려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일단 1번입니다. 중대결함이 있다. 통보했죠. 그러면 긴급 조치를 딱 취해야 됩니다. 1번 맞습니다. 그 조치 내용 속에 뭐 2번 같은 것도 쭉 포함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번입니다. 3번 보시면 관리처는 안전 점검과 긴급 안전 점검 등을요. 자, 시설 공단 점검관 유지 앞에 대행케 할 수가 있다. 예, 맞죠. 할 수 있습니다. 또 3번 보시면 그나 정밀 안전 진단일 때는요. 공단과 점원한테 대행케 된다. 4번님도 맞습니다. 5번님입니다. 1번과 같은 통지를 딱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이제 그 조치공사 착수죠. 착수는 통지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착수한다. 착수하시면 3년 내에 완료한다. 해서 5번이 바뀌었죠. 4번, 5번에 했으네요. 착수기한이 2년. 착수했으면 3년 내에 완료한다. 이 문장도 자주 나왔던 문장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오른편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 보세요. 10번 보시면, 자, 보시면 이제 1번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 실시할 때 승인받으면 타경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1번이 맞습니다. 맞고요. 2번에 도급 받으면 하도급 할 수 없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2번 정도 맞습니다. 근데 3번처럼요, 총 도급 금액의 100분의 50까지죠. 한 차례 하도급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쯤 X네요. 하도급하면 계약 체결 10일 내에 통보하더라. 4번쯤은 맞습니다. 맞고요. 네. 5번은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6번도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넘어가시고요. 넘어가 다음 책 갑니다. 다음 장. 유지 관리. 봅니다. 17번. 그래서 무엇이냐 되겠죠. 1번. 자체적으로 먼저 조리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1번쯤은 맞습니다. 맞아요. 2번처럼요, 그 업자와 그다음에 팀원들한테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분도 맞습니다. 맞아요. 3번입니다. 관리병 이것도 누굽니까? 관리책 건물주인이 부담합니다. 3번이면 X가 되겠죠. 항상 뭐 항상 보지면 결과 제출하면 항상 어떠한 끝나면 30일 안에 하더라. 4번 질문도 맞습니다. 맞아요. 그 밑에는 또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그 외에 오른편에 있는 문제들 볼 것이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한 장 넘어갑니다. 이제 승강기법이 나왔습니다. 또 법이 바뀌었으니까 10분은 쉬고 하겠습니다.